안녕하세요. 여기 어때 쇼크도입니다. 저는 임낭 해수욕장 근처에 카페에 왔어요. 유명하다고 해서 인터넷을 많이 검색해보고 왔는데 웨이본 커피입니다. 바닷가 해변에 있는 카페여서 뷰가 아주 예쁘다고 소문이 난 곳이에요. 보니까 무슨 2018년도에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받았네요.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게 소파가 다 있습니다. 예쁘다. 저희도 빨리 주문하고 분위기를 즐겨봐야겠어요. 웨이브는 별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음료 받는 즉시 이용해야 되고 1인 1메뉴 주문 시 이용 가능하고 무료로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네요. 굉장히 예쁘다. 굿즈를 보려고 하는데 배경이 너무 예뻐서 자꾸 배경의 시선을 뺏기게 됩니다. 굉장히 이름에 맞게 블루 색깔인데요. 파스텔 톤처럼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의 굿즈들이 있어요. 예쁘네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에도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 오션뷰 무엇? 너무 예쁘다. 이게 곳곳에 이제 야외에 빈백이 놓여 있어서 밖에서 정말 바닷바람 맞으면서 구경할 수도 있네요. 2층 열심히 올라왔는데 3층도 있어요.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옆에 벽면이 이제 라이트가 좀 은은하게 들어와서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와. 여기도 다 통유리 처리되어 있어서 여기는 세미나룸이라고 되어 있네요. 야외 테라스 한번 나가볼까요? 이 건축물이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 안 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와. 정말 뭐라 그러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바다 뷰가 정말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사는 일본 바다 해변은 이제 해수욕장 아니면 이렇게 항구 위주의 그런 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뷰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야외에서도 한 칸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날씨가 제가 느끼기에는 춥지 않아요. 바람이 이제 조금 불면 조금 시원한 정도? 부산이 이제 저희 와 있는 동안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야외에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너무 좋다. 어떡해,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이제 밤 되면 이제 전등에 이제 불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분위기가 색달라지면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야외에서 드실 분들은 여기서 먹고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무료로 여기 보시면 주문하는 카운터석인데요. 또 맞은편에 다 있습니다. 저희도 들고 갈게요. 저기 보이는 곳이 별채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커피 주문하셨을 때 그때 받으실 때 바로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바깥 공기 마시는 걸 원해서 밖에 나왔는데요. 이 정도만 나와도 파도 소리하고 이게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때요? 분위기 좋아요? 이거 뭐였지? 코코아였는데 응? 이거 굉장히 맛있어. 누워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야, 너무 멋지죠? 저 뭐지? 물고기 잡는 그 형님 있었지? 너무 귀엽다. 뭐야? 빠져서라도 주실 거니까. 저희가 거의 일몰 시간에 맞춰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가 너무 예쁘죠. 저녁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사용했던 담요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반납부가 따로 있어요. 여기 반납하시면 돼요. 웨이븐 커피 카페 굉장히 멋있는 공간에서 오랜만에 물멍 때린다 그러죠? 굉장히
편안한 시간 보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